역도 선수 김남비라고 합니다. 한 달 하고도 일주일 전쯤에 허리를 좀 삐끗했었는데 마지막 횟수째 딱 끄는데 아! 했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보기도 했었고 한의원도 가봤고 근육도 풀어보고 며칠 지나니까 똑같고 이제 나을 때도 됐는데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접고 이렇게 내릴 거예요. 반대쪽은 여기 좀 주먹보다 많이 남거든요.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커요. 이대로 운동하다가는 좀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이 이제 10월달인데 심적으로 좀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느껴서 불안할 것이다 라는 게 있어서 허리디스크의 선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만날 사람이 있어서. 아, 담빈님 만나러 왔어요. 역도 선수 담빈님. 담빈님의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출장 서비스 이런 일은 잘 없을 텐데 제 유튜브 채널에 유일하게 나온 여성 게스트 두 명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광주 이쪽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아, 잘 지내셨죠? 오랜만이에요. 네, 얼굴은 되게 좋네요. 오케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채널에 모셨는데요. 제가 유튜브 5년간 운영하면서 제 채널에 여성 게스트가 딱 두 분 나왔거든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인 담빈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역도 선수 김담비라고 합니다. 지금 광주시청에서 역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 하고도 일주일 전쯤에 허리를 좀 삐끗했었는데 마지막 횟수째 딱 끄는데 아! 했어요. 이제 나을 때도 됐는데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도 다녀보고 했는데 아직 좀 명쾌한 해답을 못 찾아서 블리스님이 또 허리 관련해서 디스크를 경험하시고 또 지금 다시 극복하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움을 좀 요청했죠. 저는 허리는 크게 막 아파본 적은 딱히 중학교 때 운동 처음 시작할 때랑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에 한번 좀 아프다라는 경험은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고요. 물리치료 몇 번 받으니까 괜찮아진 수준? 보통 선수들은 그냥 코치님이 시키는 거나 아니면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끝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원래는 그랬었었고 근데 이제 대학교 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의 선수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얘기도 듣고 해보니까 병원만 간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팠던 부위가 반복해서 계속 아프다,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 재발을 한다라는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을 찾고 그걸 아예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몸통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힘을 제대로 못 먹고 허리가 아픈 상태로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몸 전체가 이렇게 삐뚤어져요. 이제 그 부위가 아프다는 것도 제 몸에서 인지를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픈 부위를 피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체급을 내리고 49kg급대로 내려오고 나서 이 체중에 적응할 기간,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몸통이나 코어 쪽에 좀 더 신경 써서 운동을 많이 한 후에 중량을 좀 증량하는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시합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무리를 하지 않았나. 전국체전이 이제 10월달인데 그 전에 뭐 스트렝스도 좀 더 올려야겠고 그러면서 이제 주운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스트렝스를 못 올리면 전국체전 준비 기간이 좀 촉박하다? 그리고 심적으로 좀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느껴서 불안할 것이다 라는 게 있어서 좀 빨리 회복을 하고 스트렝스 훈련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싶은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건 힘들고 당장 지금 어쨌든 운동으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증을 유발하는 트리거들은 제거해 줄 수 있어요. 트리거를 왜 제거를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는 이 통증에 민감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왜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민감한 정도를 일단 낮춰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 통증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가 통증을 유발하고 그런지 트리거를 찾고 그 트리거를 운동 속에서 제거를 해서 일단 담비님을 빠르게 운동으로 복귀시키는 게 일단 오늘 저의 숙제. 일단 당장 불편한 것부터 해결하자. 이게 제가 봤을 때 운동선수들이 해야 될 순서거든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진행해 볼 건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준비했거든요. 이 끝머리에 걸쳐 한번 앉아볼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지금 그 상태에서 벤치 끄트머리를 잡아보세요. 네, 그거 잡고 바벨이 누른다고 생각하고 압력을 줘보세요. 그때 허리가 아파요? 지금 괜찮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가 괜찮은 거고 일부러 허리를 좀 과신전시켜 볼게요. 그런 다음에 벤치를 잡아당겨 볼게요. 또 압력을 주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도 괜찮죠? 네.
지금 이제 이 포지션에서 괜찮고 이 포지션에서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포지션으로 가볼게요. 그런 다음에 자고 생각해볼게요. 이거 아프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픈 자세예요. 그럼 이제 담비님은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절대 이 자세를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이 자세가 나한테 민감한 상태니까 이 자세를 운동, 일상생활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통증이 무게 때문에 유발이 되는지를 조금 체크해 볼 거거든요. 이 허리를 아까 아팠던 포지션 있죠? 아팠던 포지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허리 아픈 자세 살짝만 만들고 멀리 보내보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담비님은 지금 무게에 의한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지금 여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가면은 더 많은 부하가 몸에 실리거든요. 근데 그때도 몸은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무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좀 더 운동으로 지금 이제 빨리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바벨로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볼 건데 스쿼트 자세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딱 그냥 중립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골반을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약간 신전도 시켜보고 굴곡도 시켜보고 하면서 내가 이 움직임 변화가 일어났을 때 통증이 생기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역도할 때는 이런 움직임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골반을 지금 아픈 상태니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유발되는지 유발되지 않는지 체크. 어때요? 굴곡 상태에서는 좀 구부릴 때 통증이 발생되죠. 오케이, 딱 정확하게 이제 어떤 원인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오케이, 대박을 내려놓을게요. 이제 일반인들, 구독자분들은 요 테스트 정도까지만 해보시고 아, 내가 어쨌든 이 굴곡 자세를 피해야겠다, 또는 이 허리가 아픈 사람 중에는 이렇게 신전을 해서 누를 때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시고 그 자세를 피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해볼 건데 아마 요 부분들은 집에서 따라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못 하시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장요근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 장요근이 타이트한 게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진 않거든요. 근데 장요근이 한쪽이 타이트한 거는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냥 한쪽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크거든요. 벤치 한번 누워보실까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왼쪽 다리가 벤치에 편안하게 닿죠? 네. 오케이,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두 개를 느낌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러면 오른쪽이 조금 더 타이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장요근이 지금 타이트하다, 우리 이제 이거 하나 체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릎을 든 다음에 바깥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 각도 지금 내외전 이쪽 되게 잘 나와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것도 여기가 조금 덜 나오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또 약간은 지금 내외전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접고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때 보통 체크할 때 여기 손으로 얼마만큼 뜨는지 체크하거든요. 완전 그냥 이 정도 힘 풀었을 때 이 정도죠. 그럼 제가 딱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반대쪽은 여기 좀 주먹보다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지금 외회전 내외전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고관절 쪽이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이 많이 일을 해서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커요. 장요근은 또 이쪽이 반대로 타이트한 거죠. 제가 네. 운동할 때 거의 왼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하고 오른쪽으로 떠있거든요. 네. 사용을 왼쪽으로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제가 경험상, 이건 그냥 제 경험인데 못 쓰는 발이 지지를 잘하거든요. 잘 안 움직이는 발이 지지를 되게 잘해서 그래서 여길 되게 잘 쓰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그 반대쪽 발이 되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오히려 더 많이 쓴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발달은 그 더 잘 움직이는 쪽에서 잘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근육을 좀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발달돼 있을 거고 이쪽이 조금 덜 발달돼 있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진단한 결과는 일단은 허리에 굴곡이 나올 때 아프다, 그리고 고관절에 약간 움직임들이 불균형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담비님의 상태는 어떻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계속 운동을 한다면? 아,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선수로서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상태를 이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 잘 쓰는 쪽 잘 쓸 거고 못 쓰는 쪽 못 쓰면은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네. 그 더 심해지면 당연히 허리는 더더더더더 아픈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대로 운동하다가는 좀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장소 대가는 광주에 있는 하이 스트렝스 집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담비님이 너무 잘 하실 거라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건데 일단 호흡을 이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어쨌든 내가 허리가 아픈 상태가 됐다는 거는 이걸 매번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훨씬 더 호흡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할 건데 편안하게 쓰신 다음에 옆구리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엉덩이에 살짝만 힘을 줘요. 엉덩이에 살짝만 힘을 주면 골반의 이 중립 상태가 맞춰지거든요. 이번에는 호흡을 해서 이 옆구리를 밀어낼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밀어내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한번 호흡을 해볼게요. 옆구리 밀어지는 거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배를 살짝만 잠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짝만 눌러볼 거예요. 흡! 눌렀죠? 항상 그 상태로 데드리프트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항상 좀 기본이 돼야 돼요. 사실 방금 호흡 안 하고 하잖아요. 가벼우니까 이제는 그런 습관을 없애야 돼요. 왜냐면 아픈 상태가 되면은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 예민한 거를 계속 누가 건드리는 거야. 아무리 가볍더라도. 그러면은 더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이 쌓이다 보면은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아 이거 할 때 또 아픈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나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통증 제거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이걸 여러 가지 사람들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뭐 역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내려가서 바벨을 들거든요. 근데 아마 담비님 이게 안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을 잡은 다음에 호흡을 하고 데드리프트를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두 개만 해볼게요. 그래서 옆구리를 팽창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거를 조금 습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거 하더라도 진짜 빈봉으로 하더라도 이거를 생각보다 선수들이 많이 안 해요. 왜냐면 늘 내가 너무나 매일매일매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밥 먹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을 진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 호흡을 신경 써야지만 결국에는 지금 내 허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배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막아주기 위해서 항상 내가 호흡을 옆구리로 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고 항상 리프팅할 때는 그거를 집중해서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장요근을 조금 저는 풀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저는 사실 마사지를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마사지는 이런 거잖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누군가가 어쨌든 장요근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그때는 잠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늘린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장요근을 늘려주고 사실은 강화를 시켜줘야 내 뇌가 아 너가 이제 힘이 세니까 너 이제 조금 내가 느슨하게 해줄 게가 되는 건데 그냥 억지로 풀잖아요. 힘이 안 생겼잖아요. 나 아직 불안해.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힘 생기게 해주는 되게 간단한 거 알려드릴 건데 제가 어떤 거 시킬 건 지금 오른쪽 장요근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여기 발을 제가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을 제가 지지했으니까 담비님이 여기서 뒤로 누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누우면서 이 장요근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거예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뒤로 한번 누워보세요. 그러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장요근이 스트레칭 되는 걸 조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강하게 느끼려면은 아까 전에 이 다리는 접었었죠. 네. 그 다리 접고 한번 가보세요. 네, 그렇게. 그리고 항상 요거 할 때도 제가 알려준 브레이싱 호흡 딱 하고. 쉽지 않죠? 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요 오른쪽 장요근이 조금 늘어난 상태가 되거든요. 조금 더 이제 골반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 수 있다고 느낄 거예요. 한번 다시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왼쪽 골반 회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랑 같이 왼발 앞으로 90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 뒤로 90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앞발 라인에 손을 한번 이렇게 옮겨 볼게요. 이 양손 다. 그러면은 지금 이 왼발은 외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외회전을 내 체중을 통해서 만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쪽 약간은 당기는 느낌이 나죠, 엉덩이 쪽에. 근데 내가 진짜 외회전을 만들려면은 이 외회전되는 이 발을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약간 띄울 엄두가 안 나죠?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모르겠죠? 그쵸? 이 발을 못 띄우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쿼트 할 때 외회전을 하긴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게끔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 왼쪽 발을 땅으로 누를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정말 가볍게 한 20% 정도 힘으로만 5초 정도 눌러 볼게요. 시작. 1, 2, 3,
4, 5.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 들어와요. 네. 오,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정말 세게 있는 힘껏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10초간 눌러볼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있는 힘껏 띄울 거예요. 아시겠죠? 띄울 거예요. 안 뜨더라도 띄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좋아요. 아까보다 뭔가 힘이 좀 들어와지죠? 근데 이게 네. 상체가... 맞아요. 사실은 여기 전체를 띄우는 것보다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떠야 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아까보다는 이제 조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슷한 스트레칭 하죠? 그럼 뭐 그냥 이렇게만 하죠. 뭐 이렇게만 하거나. 맞아요. 그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스트레칭인 게 어쨌든 내가 바닥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눌러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하시고 이번에 이 다리를 반대로 오른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로 해서 왼쪽 뒷다리가 이제 그럼 이제 왼쪽 뒷다리가 내회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왼쪽 뒷다리 라인에 맞춰서 손을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을 이쪽으로 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때 약간 당김이 느껴져요? 네. 아프죠? 그러니까 이쪽이 내회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픈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 왼쪽 뒷발을 바닥으로 누를 거예요. 가볍게 눌러볼게요. 5초만. 5, 4, 3, 2, 1. 그럼 어디 엉덩이 근육 써야 되는지 알겠죠? 그럼 이번에 그 힘으로 100% 정말 세게 눌러볼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잘했어요. 자, 이제 한 호흡 쉬고 이번에도 이 발을 바닥에서 띄울 거예요. 시작! 10, 아니 발만. 9, 8, 7, 6, 5, 4, 3, 2, 1. 땡! 잘했어요. 힘들죠? 네. 근데 진짜 담비는 사실 내회전이 너무 안 돼요. 네, 요거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보통은 한 주먹 두 개 들어올 정도 떠요. 네. 네, 그래서 요 힘이 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어딜 가도 다. 네, 그래서 근데 엉덩이 근육을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래 반대 방향으로 누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해준 거를 한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만? 사실 1분 임 하거든요. 그렇죠? 1분 임 하니까 이제 엉덩이에 힘도 생겼고 내회전 외회전도 개선됐고 양쪽의 균형도 조금 맞았을 거고 해서 좀 진짜 확실히 가볍다고 느껴질 거예요. 나이스요. 나이스요.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골반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허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들 많이 제거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운동에 좀 빠르게 복귀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좀 이 행동 교정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사실 담비님이 왜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하는지도 알지만 사실 제가 데드리프트를 담비님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완벽한 자세죠. 너무 완벽한 자세인데 뭐가 딱 지금 허리 통증을 제가 봤을 때 유발할 것 같냐면 이렇게 끝내죠? 네. 안 쓰죠? 네. 보세요. 제가 섰으면 사실 여기서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끝내게 되면 어디에 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기립근이 힘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 데미지가 여기서 이미 1, 2, 3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0, 0, 0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왜 이렇게 끝내는 줄 알아요. 이거 세컨드 풀 킬라고 이렇게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데드리프트만 훈련할 때는 다 펴주세요. 아니면은 왜냐면 지금은 허리가 아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허리에 힘 들어가면은 너 안 그래도 예민한데 더 예민해져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 패턴을 약간 교정시켜줘야 돼요. 일단은 안 아플 때까지만.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끝내셔야 돼요. 그럼 맨 마지막에 엉덩이가 강력하게 수축된 느낌을 그렇죠. 받아서 바르게 섰다라는 느낌.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여기서 그냥 서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 날 정도. 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셔야 일단은 허리가 데미지를 안 받아요. 일단 허리가 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어쨌든 회복의 기본 요건은 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할 때 허리가 최대한 데미지를 안 받아야 돼. 최대한 안 받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계속 휴식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허리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통증 제거, 그다음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들 다 제거한 다음에 훈련을 할 때 데미지 안 받는 거 요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숙제로 나중에 그 영상 같은 거 조금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허리가 많이 괜찮아졌다, 나 이제 조금 통증에 대해서 민감성이 많이 사라졌고 조금 자신감이 붙었다 라고 하면 이제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허리 강한 운동 플러스 허리 주변부를 잘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까지 해야지만 내가 혹시라도, 왜냐면 역도는 어쨌든 그 1%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 움직였을 때도 안 아프게끔 강화를 시켜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까지 가야 돼요. 손수 재활은 항상 그냥 안 아픈 상태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안 아픈 걸 벗어나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도 안 아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제가 숙제로 조금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고 숙제한 거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치료의 접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걸 종합해서 저한테 좀 가장 효율적이고 맞는 방법을 찾아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주신 내용으로 운동에 조금 해보고 결과도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행시켜. 좋았어!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훈련에 접목해서 해봤더니 한결 편해졌다. 아직은 완벽하게 괜찮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전국체전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블리스님.